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피난처시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선물을 누립시다. 영적 선물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풍성한 기쁨의 삶. 풍성한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라, 기쁨의 서신이라 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장 참혹하지요. 감옥에 갇혀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 빌립보서 역으로 기쁨의 서신이라,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거지요. 아, 기뻐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하고 기뻐하는 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응?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지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기쁨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주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주는 축복. 아,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부모가 이혼하고 고통하는 그런 길거리에 그냥 노숙자가 될 판인데 노래, 세상 노래, 노래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노래가 그 노래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 노래가 나를 미워하고 노래가 나를 치유하고 노래가 나를 힘을 주었다. 세상의 유행가도 세상 유행가도 힘을 줘가지고 힘을 낸다는데 아니 복음이 힘을 안 줍니까? 도저히 복음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무 힘도 안 됩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뭐 교회 나올 필요 뭐 있고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래야 이 제목도 아멘이 되지. 아멘.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단서입니다. 복음으로. 유행가가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겠는데 사도행전의 말씀 뭐냐? 현장에 나타난 놀라운 성사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한 이 핵심 플랫폼이 바로 뭐냐? 풍성한 기쁨의 삶. 풍성한 기쁨의 삶. 이유 없어 살아야 돼. 복음 있다 하면 아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말씀 뭐 4장밖에 없어요. 읽으면 5분만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뭐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4장밖에 없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묵상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뭘 기뻐하란 말이냐? 난 기쁨 먹고 늘 짜증나고 화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부정적인 그런 내 삶인데 뭘 기뻐하란 것이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빌립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이 지금 회복하지 못한 창세기 3장 속에 속아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이 사고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환경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들을 시간 없는 분들은 녹취록 있습니다. 녹취록 주보 그동안의 주보 사소한 주보를 쭉 정리하면 녹이 빌립보서 정리해놨어요. 녹취록을 쭉 다시 읽어보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풍성히 누리는 기쁨, 이것이 내 삶 속에 가득 차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 아멘.
슬픔이 더 많잖아요.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끊임없잖아요. 이 사단이 주는 모든 사단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 주는 선물이 뭐냐? 기쁨이에요. 사단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이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기쁨이 이어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 기쁨, 정말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선교는 먼 이야기고 내하고 상관없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안 하지요. 1년이 가도 안 하지요. 10년이 가도 안 하지요. 단 한 명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안 하지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뭐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말로는 해요. 말로는 뭐 성도들 간에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은혜 받았다 뭐 나 은혜 뭐 감동 받았다 하지요. 실제로는 뻥이야. 증거 열매가 없어요. 증거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기쁨 해보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어. 전도 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고 선교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기쁨이 막 흘러가서 뭐예요? 삼운동,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삼치이 운동 그 흘러가서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죠. 자기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복음을 회복한 사람의 맺는 열매 삼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한 그 평강,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새가족에게, 장단기 결석자에게 그 흘러가면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저분은 참 행복한 분이구나, 참 정말 전에는 별볼이 없었는데 내가 잘 아는데 완전히 변화됐구나. 예배 회복, 교회 회복. 아멘. 그렇게 딱 교회가 화가 되어지는 이런 회복이 쫙 일어나니까 주의 사람들에게 영향 입히게 되니까 단계적으로 쫙 임하게 되죠. 흘러가게 되죠. 영향 미치게 되죠. 사실 본당 헌당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이요. 후대를 세우자.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도록 우리가 가고 없어도 계속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2, 3, 7달 5천족, 지역민족, 세모마 망대를 세워가는 이 운동 계속하자. 다른 하나는 현장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조를 기반으로 스타트만 4천망대 2, 3, 7 치유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예원 성도님들의 그 복음의 열정, 뭐 제가 담임 목사라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요즘은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너무너무 정말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주일 수십 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한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영적 움직이고 있다는 그 증거지요. 수십 명이 어떻게 새가족이 매주 옵니까? 영적 생명 영향력을 삶 속에서 입히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착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엄청난 힘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엄청난 영적 싸움으로 들어오지만은 그러면 정착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착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이걸 뭐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 와서 정착한다,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 말 잘 들었는데 안 듣고 와서 교회 앉아있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건드린다니까 갈등하도록. 그런데 그 사람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말이지요. 이게 사람이 여기 살다가 저 남미에 가서 살면 이 마치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놓은 것 같은 그 정도로 영향을 입힌다 그래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런 어른데 그 어른이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다 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뿌리 내리는
정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주는 것이 삼위일조 시스템이다. 이 삼위일조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제가 이 보면요, 뉴스 5시 반 끝나면 다시 반부터 동물의 왕국 해요. 동물 왕국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이 맹수의 타겟이에요. 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 치타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거, 저 물에서 떨어진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복음 공동체에 있다가 멀어져 가는 사람, 멀어진 사람, 이 사단 집중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해버려요. 자, 이것을 막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삼위일조입니다. 삼위일조. 뭐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관심 없다. 그럼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줘? 내 소원은 아무 관심 없고 네 소원만 관심이냐?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더라. 뭐 헌신해도 별 수 없더라. 전부 나중심이기 때문에 꽝이죠, 꽝.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라. 풍성한 기쁨을 사는 그런 삶. 응?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인상 빡빡 써가면서 독을 품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응? 사람이 많이 밥을 한 걸 사더라도 신나고 즐겁고 기뻐서 밥을 사면 그 밥맛이 있는데 그 억지로 쩔 수 없이 그 밥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 나올 때 설레임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 기쁨, 주사장이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걸림돌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릴 때 그 설레임 마음, 그거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아무 감동도 없이 오늘이 또 주일이구나 할 수 없이 가야지. 아무 관계, 아무 상관없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영적 비밀을 이 풍성한 삶의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풍성한 기쁨의 삶의 근원이 뭐냐?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어? 이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돼요. 그 통로가 그리스도거든.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갈 자 없다. 그리스도를 통 하나님을 하나님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모건대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의 삶을 맛보면서 영적 성장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본문 14절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던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그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중심을 다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선교적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뭐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단순히 이들이 선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자를 도울 정도로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벌써 영적 성장한 것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불신자 종교생활 하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 듣고 이제 어느 정도냐 선교하는 자기를 도울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 척도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을 때 점검하는데 얼마나 영적 성장했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할 줄 아느냐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 줄 아느냐 참 안타까웠어 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나처럼 정말로 살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최고 성장한 사람은 전도 성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의 척도를 그렇게 잰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것도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최고 기도거든요 지기도는 부지런히 하지만은 중보 기도는 안 합니다 시간 아깝고 관심이 없어서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하냐 눈 뜨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신 영혼을 죽게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땀 흘려 수고하여 버렸는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선다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 이거 굉장히 성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회개지 회개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기쁨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어? 경제가 좋든지 안 좋든지 자족한다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지요 스스로 만족한다 만족의 이 만자는 찰만자예요 사트만 운동의 만족 같아요. 꽉 차다, 꽉 차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죠, 돈. 돈이 꽉 차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병이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건강만 회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이런 내용 일순간이지 인간에게요. 근본적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 줄 수 없다니까요.
부의 대명사 록펠러, 록펠러 뭐 미국 최고 부자인데도 어리를 모 그랬어요. 조금만 더 동반인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모으는 재미를 보면요, 가지고 또 가지고 요것만 딱 채우면 이번에 몇억 된다, 10억 된다, 100억 된다, 요것만 조금만 천억 계속 조가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요 뭐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 중에도 막 개인적으로 수천억 있는데 막 죽기 살기로 막 권력 차지하겠다. 그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거 하나 더 해보겠다는 거지요. 조금만 듭니다. 조금만 더.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조금만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일시적인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니까요. 만족하도록 기쁨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그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하시. 자,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답이 나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풍성한 삶의 절대 기준이 여기 있어요.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오셔서 풍부하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체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아멘.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 여기서 배웠다라는 표현은요, 원래적으로 비밀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전수받다. 유명한 요리사가 음식 만들 때 특별한 맛을 내는 방법, 어떤 장인이 작품을 만들 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그 기술을 아무에게나 가르칩니까?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자신의 수제자, 자기와 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통하는 이런 수제자 같은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거든요.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자신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진정한 소통. 여러분이요, 하나는 나만의 단둘이 데이트, 단둘의 깊은 대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때 전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님과 24시 함께하는 체험.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순풍에 도수를 딴 것처럼 잘 나가든지, 아니면 역풍을 만나가지고 힘겨운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한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한 결론적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반부 초점에 많이 그렇게 보면 맞추지 않고 후반부 초점 많이 맞춰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뒤 후반부에 맞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 삶을 산다는 증거지요. 세상의 뉴 에이지가 그렇고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 전부 다 뒤에 맞췄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모든 세상적인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멘. 전반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께 간구하세요. 그분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인생 방향을 딱 맞춰야 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에서 깰 때, 모닝콜에 올려 깰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거 다섯 번 하고 일어납니다. 다섯 번. 목사도 그래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한번 해볼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환경에 있는 거 흑암이 싹 다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언약 붙잡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풍성함을 실제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선앙 영향력을 여러분 입혀나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15절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시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하는 사역 현장에 그 성김을 드린 것이 그것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 바울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시한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 위해서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본당 헌당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님들의 헌신은 이 직분 맡아서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그 기도와 물질 드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교회가 237 선교를 위해서 언약적 도전할 때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실제 캠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그렇게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숨어있는 헌신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다 듣고, 단 못 들어도 거의 다 듣고 있어요. 헌신한 분들 지금도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헌신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헌당을 위해서 헌신해서 헌당했다. 뭐 최소한도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헌당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놀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헌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헌신 그 이상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17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유익, 풍성, 열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의 뜻은요 전부 다 상업 용어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용어예요.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지금 빌립교 성도들의 헌신이 결코 무슨 말입니까? 영적 투자에 되어졌다. 영적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잔고가 줄어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헌금했으니까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분들은 그래요. 사람 눈치 보고 이런저런 내채면 그걸 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다 받으십니다. 아무 동기 없이. 세상의 이자는요, 찌꼬리만 하잖아요. 세상의 이자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은요, 여러분, 상상초월입니다. 그걸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막연하게 뭐, 체험도 안 해보고 설교합니까? 바울이 지금 체험 안 하고 이 말합니까?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상상초월이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좀 믿어보세요. 맨날 주저주저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 속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되면요 이미 내일 주님께 드릴 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서 나온 겁니다. 주님 미리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미리 하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감격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다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금방 뭐냐 그냥 금방 아니에요. 그 믿음을 체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믿음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 잡으면서 예배를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뜨겁게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 영적으로. 특별히 바울은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 채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우신다 뜻이에요. 풍성한 대로 가득하게 채우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요함 크기란 것은요 하나님 부요하다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를 측량할 수 없다.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 19절 이 구절을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은행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백지수표다 그래요.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기린 대로 결제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대 얼마든 써도 백지수표다. 이 데일 무대 목사님 이 정도로 체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을 좀 살자. 하나님의 스케일. 말은 하죠. 말은 하나님의 스케일. 뭐 싸움의 대상을 바꾸자. 하나도 안 바꿔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맨날 종발이 그거를 자기 수준에 못 벗어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 만국을 기업롭게 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할 거는요, 영적 한 방향을 맞춰서 그냥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언약격 도전하면 됩니다. 그냥 믿고 그냥 쫙 도전. 그것이 삶운동이에요. 삶운동. 그러면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영계 전 성도들은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단순한 믿음이라는 책에 나온 시인데요. 복음의 계절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어린이의 계절입니다.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을, 그 존경스러운 어젯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리며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가 아주 최고 중요한데, 현재 오늘이 중요한데, 과거에 잡혀있어요. 왕년에 잡혀있어요. 구름 잡는 미래에 잡혀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순간을 못 누리는데, 오늘을 못 누리는데, 미래는 뭐 뻔하지요.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아멘. 이 축복을 지금 누려, 지금.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누리면 돼요. 이것이 실제로 되어질 때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적으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현장의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삶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오늘부터 이유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사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회사 직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위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